우리가 무조건적 사랑 이렇게 많이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율법도 하나님의 명령이 아니라 생명을 주시겠다 또는 사랑을 주시겠다는 약속이다. 그렇죠? 그런 얘기를 여러분 이제 다 이론적으로는 그렇게 했구나 하는 것을 이제 들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철저하게 조건적이었습니다. 자기 생각에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한다면 그런 사람은 뭐예요? 죽여도 된다. 벌 줘야 된다. 그런 생각이 철두철미했습니다. 그랬던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탁 만나고 나서는 뭐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은 성내지 아니하신다. 사랑은 온유하다. 그렇게 사랑은 또 뭐예요? 오래 참으신다. 그렇게 얘기하는 그 놀라운,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생각이 180도로 달라지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을 보시면 사랑은 뭐예요?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그 다음에 사랑은 상대방에게 뭐예요? 무례행하는 게 아니다. 그 다음에 자기의 유익을 구제 아니한다. 자기 생각대로만 하려고 하지 않는다. 상대방 중심으로 상대방이 그렇게 원한다면 그렇게 해주고 싶어하는. 그 다음에 여기 이제 또 놀라운 말씀은 하나님의 사랑은 뭐 하지 아니하신다? 성내지 아니하신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한다고 하면서 성내시는 분이 아니다. 이거는 획기적인 변화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하나님에 대한 사도 바울의 이해는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사도 바울이 알았던 여호와 하나님. 예수님을 만난 후에 여호와에 대한 사도 바울의 생각은 완전히 달라져 버렸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제 이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기 직전에 이 사도 바울보다 먼저 예수님을 만나서 하나님은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이구나를 깨달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물론 예수님의 제자들, 그렇죠. 그래서 이 제자들에게 배운 젊은 청년, 스테반이라는 젊은 청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스테반이 하나님의 사랑에 감동을 받아가지고 성령이 충만했어요. 그래가지고 스테반이 사람들에게 가르치고 설교를 하면 많은 사람들이 와! 하나님이 그런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이구나 를 많이 사람들이 받아들여요. 그런데 이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이 무슨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이
것이냐? 조건적이지. 그래서 저 스테반 저놈을 뭐예요? 죽여야 되겠다. 왜? 하나님을 잘못 가르치는 놈이니까. 그래가지고 바울이 어떻게 했게? 사람들을 끌고 가서 그 스테반을 어떻게 한 거예요? 돌로 쳐 죽였어요. 왜? 그것은 구약 성경대로 하면, 그러한 하나님을 잘못 가르치는 것을 이단이라고 합니다. 그런 이단들이나, 이 결혼을 했는데, 남편이나 남편을 배반하고 다른 남자와 간음을 했다든지, 그럴 때는 뭐예요? 그럴 때는 돌로 뭐예요? 쳐 죽이게 돼. 그런 율법이 있어요. 모세 율법에. 그래서 그 당시에는 실제로 그렇게 했습니다. 돌로 쳐 죽였어. 그런 짓을 하면. 그래서 바울도, 바울은 이제 예수님을 만난 후에 이름이 바뀌어서 바울이 됐죠.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그 이름이 사울이었습니다. 그래서 사울은 그 스테반을 사람들을 끌고 가서 돌로 쳐 죽이면서 그렇게 하는 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의 충성하는 길이다.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를 잘 알지 못하면 엉뚱한 방법으로 하나님께 충성한다고 생각합니다. 최근에 이 온 세계에 그런 엉뚱한 방법으로 하나님을 충성하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에요? 네, 테러범들이에요. 테러를 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바로 하늘나라로 가서 자폭. 응? 하늘로 가면 누가 기다리고 있다고? 이쁜 처녀 50명이 기다립니다. 그러니까 여자들은 무슨 맛으로 테러할 맛이 안 날 것 같아. 그런 그 테러가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참 인간은 아차 뭘 잘못 믿으면 하나님을 잘못 믿으면 이상한 사람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울은 스테반을 돌로 쳐 죽였습니다. 자, 그래서 스테반은 그런 하나님을 잘못 가르치는 그런 이단들은 하나님께서 분노하시고 돌로 쳐 죽이라고 그랬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율법대로 스테반을 쳐 죽이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했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뜻대로 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사실상 스테반을 죽일 때는 무슨 범이었습니까? 테러범이었어. 사람들 몰고 가서 그 착한 사람을 돌로 쳐 죽이니까 그게 테러죠. 그렇죠? 그러면서 하나님의 뜻을 행한다 하고 생각하고 살았던 사람. 그 사람이 확 바뀌어가지고 뭐라 그래요?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사랑은 성내지 아니요. 정반대로 생각이 바뀌어요.
이런 것을 믿음이라고 그럽니다. 아시겠죠? 이렇게 우리들의 생각이 확 바뀌어버리면, 여러분, 옛날에 사울이 하나님을 조건적으로 알았을 때는 맨날 뭐예요? 상대방을 비판하고 씩씩거리고 화내고 꾸중하고 맨날 그러고 살아. 근데 이제는 이런 사람이 돼 버려. 이런 사람이 돼 버리면 바울은 어떤 사람이에요? 말 안 듣는 사람을 봐도 뭐예요? 사랑하고 싶고. 그래서 정말 편한 사람이 돼버려요.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을 올바로 배우시고 그 하나님의 속성, 그 본성 또는 하나님의 품성, 그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정말 마음속에 받아들이면 마음이 편안해지죠. 자,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배웁니다. 그래서 마음이 편안해지면서 내 몸속에 생명을 받게 되고, 생명을 받으면 우리들의 병든 유전자들이 다시 치유가 되는 놀라운 현상을 일으켜 주신다. 자, 그 무시무시했던 돌로 쳐 죽이라는, 그래서 모세 율법 중에는 누구든지 간음을 하면 돌로 쳐 죽이라는 율법이 있어요. 그러면 간음하면 돌로 쳐 죽이라. 조건적이 아니에요. 조건. 그래서 유대인들은 또 사울은 그 조건적인 모세 율법이 조건적이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했어요. 근데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이 유대인들 앞에서 바리새인들과 사두개 그 서기관들 앞에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왜 그 바리새인들이나 율법사들이나 서기관들, 서기관이란 말은 현대식으로 하면 신학 박사, 신학자들. 그런 성경을 연구하는 사람들 앞에서 그 사람들은 예수를 싫어하죠. 왜? 그 사람들은 모세율법이나 모든 성경을 조건적으로 가르치고 있는 사람. 그런데 예수라는 사람을 보니까 자꾸 하나님은 무조건적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반대하고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이라. 그래서 자고로 이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을 가르치면 이 세상은 자꾸 억누르고 없애려고 합니다. 이 세상은 어차피 누구의 세상이니까? 조건적 세상, 사단의 세상이니까. 여기서 무조건적 사랑을 가르친다는 것이 그렇게 사람들이 좋아하고 반가워하고 많은 사람들은 뭐라 그래요? 그 장구 박사는 이상하게 가르쳐 이렇게 얘기하고 그리고 사람들을 혼란시킨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그런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예수님이 그 유대인들, 바리새인들, 신학자들에게
얘기하기를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로 알아라.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다. 그 당시 유대인들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생각할게? 성경을 잘, 성경 말씀대로 내가 잘, 뭐요? 따르고 순종을 잘하면 하나님이 나중에 심사하고 조사해가지고, 영생을 뭐요? 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러나 예수님 뭐라 그래요? 성경이 너에게 뭐요? 영생을 준다. 이 말입니다. 달라요, 안 달라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이 시킨 대로, 하나님의 율법, 성경 말씀을 잘 지키면, 하나님이, 합격. 그러면 너는 천국에서 영원히 살게 해주겠다. 이런 식으로. 아니에요. 그게 아니에요. 그거는 결국 무슨 적이요? 조건적. 그게 아니고, 성경 말씀 그 자체 속에 뭐가 있다? 생명이 있기 때문에, 너희가 성경 말씀을 올바로 받아, 이해하고 받아들이면, 그것이 너희가 뭐예요? 영생을 말씀으로부터 얻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자, 그 다음에 보세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처럼 성경을 깊이 뭐예요? 연구하거니와.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하나님에게로부터 내가 성경 공부를 열심히 하면, 오인자는 아무리 봐도 열심히 하니까, 얘는 영성 줘야 되겠다. 이런 얘기가 뭐예요? 아니라, 오인자가 성경을 공부하다가, 정말 하나님은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는구나. 를 깨달을 때, 그것이, 그 사랑이 오인자의 세포 속에 생명을 넣어준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착함은 영생시켜주고 안 착한 놈은 뭐예요? 죽여버릴 것이다. 이런 얘기가 아니라는 걸 알아라고. 아시겠죠? 근데 대부분은 그런 식으로 조건적으로 가르칩니다. 그래서 성경을 상고한다는 말은 깊이 생각한다는 말. 공부한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이 성경이 곧 무엇이라? 나에 대하여. 나에 대하여란 말, 누구에 대하여란 말입니까? 예수님. 예수님에 대하여 증거하고 있는 것이다. 예수님을 나타내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예. 네. 그러니까, 자, 이 예수라는 사람이 나타나서 자꾸 하나님의 사랑은 무조건적 사랑이다. 라고 말하면서 이런 말을 한단 말이에요.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너희들이 알고 있는 성경은, 너희들은 성경을 조건적으로 알고 있지만, 사실은 성경은 뭐예요? 나에 대하여. 나는 예수야. 예수는 뭐를 얘기하는 사람이요? 무조건적 사랑. 그러니까 성경은 나에 대하여 얘기하고 있다. 즉 성경은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을 가르치고 있다. 이 말입니다. 아시겠죠? 그러면 이때 이 성경이 뭐예요? 성경에서 할 때는. 이때는 신약 성경이란 건 없고 그 성경이라면 다 무엇을 얘기하는 거예요?
구약 성경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약 성경 전체가 누구에 대하여 얘기하고 있는 것이다? 예수에 대하여 얘기하고 있는 것이다. 예수에 대하여 얘기하고 있는 것이라면 성경 전체는 무조건적인 사랑을 말하고 있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들을 때는 이 말에 찬성을 할 수가 없어. 왜 찬성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런 이단들이나 가늠질하는 사람들은 나쁜 사람들이니까 어떻게 해야 된다? 돌로 쳐 죽이라는 그런 율법이 성경에 있단 말입니다. 아시겠죠? 그러니 그 당시 유대인들의 생각에는 그게 당연하게 맞아야 맞아요. 그래, 그런 것들은 죽여야 돼. 죽여야지.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는 말을 믿을 수 있어요, 없어요? 믿을 수 없는 거예요. 그 이 사람이, 이 예수라는 젊은 청년이, 이게 미쳤나? 이게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그래서, 그러면 율법에 이런 가늠한 사람들을 돌로 쳐 죽이라는 율법이 있는데, 그것도 무조건 사랑하라는 얘기인가, 그럼? 그렇게 의문을 가지게 될 수밖에 없었겠죠. 그렇죠. 그래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그런 의문을 가지고 있었을 때, 마침 어떤 가늠한 여자를 현장에서 붙잡았대요. 더럽게 잴 수도 없네. 그렇죠. 현장에서 들킨 거야. 그래서 남자는 어떻게 하고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지만 여자만 잡아온 거야. 남자들끼리는 가늠한 남자들에게 상당히 뭐예요? 관대해요. 그래서 뭐 정치인들이 뭐 보세요. 뭐 트럼프가 아무리 뭐 가늠하고 어쩌고 뭐 해가지고 당선 안 될 것 같아도 다 찍어요. 남자들은. 그래서 자, 여자를 끌고 온 거예요, 예수님 앞에. 예. 네. 끌고 와가지고, 이제 따지는 거예요. 네 얘기를 들어보면, 모세율법, 이런 가늠한 여자는 돌로 쳐 죽이라는 율법이 사랑해야 된다는 얘기라고, 자꾸 가르치는데, 왜?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사랑이니까? 무조건적 사랑이니까. 그런데, 모세 율법에는 분명히 이런 여자는 뭐예요? 돌로 쳐 죽이라고 돼 있다. 이래서, 조건적 율법과, 명령으로서의 율법과, 그 다음에는 뭐예요? 무조건적 사랑의 율법, 곧 무슨 법? 생명의 율법이 부딪히는 거죠. 드디어 이게 이제 충돌이 생긴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 앞에 이 가늠한 여자를 끌고 와서 모세의 율법에는 이런 여자를 분명히 돌로 쳐 죽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는데 당신은 어떻게 생각하는? 그 모세율법은. 그래서 예수님이 모세율법을 틀렸다고 얘기할 수가 없어. 왜? 그 모세율법을 주신 분이 누군데? 근데 어떻게 모세율법이 틀렸다? 문제는 뭐예요? 그런 가늠한 여자를 돌로 쳐 죽이라는 율법에 대한 이해, 곧 해석이 달라. 바리새인들은
우선적으로 해석하고 있고 조건적으로 해석하고. 그래서 죽이라 그러면 그게 당연하다 이거야. 죽여야 된다 이거야. 돌로 때려 죽여야 된다는 거죠. 예수님의 생각은 뭘까요? 돌로 쳐 죽이라는 율법을 모세에게 주셨을 때 예수님의 하나님의 그 마음 속에는 무슨 뜻으로 그 돌로 쳐 죽이라는 율법을 주셨을까? 그게 문제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가 그 장면을 우리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간음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습니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습니까? 자, 예수님이 주신 이 모세 율법을 예수님이 해석해보라 이겁니다. 아시겠죠? 그 예수님의 해석은 어떤 해석으로 나올까요? 여러분이 이제 어느 정도 지금쯤은 예상할 수 있잖아요. 어떤 해석이 나올까요? 죄가 많은 곳에 은혜를 더하라고 가르치는 하나님, 예수님. 원수도 뭐예요? 사랑하라고 가르치는 예수님이 간음했다고 진짜 돌로 쳐 죽이라고 그런 뜻으로 이 율법을 주셨을까요? 아니죠, 그렇죠. 아니란 건 확실한데 어떻게 아니라는 것을 증명할 수는 여러분 마음에는 없죠, 그렇죠. 막막해. 저도 막막했습니다. 이게 아닌 거는 분명한데 어떻게 그게 아닌 거라는 것을 설명할까? 즉 이 여자를, 여자가 죄가 많은 여자니까 이런 여자일수록 더 뭐 해주라? 사랑해주라 라는 내용일 것이다 라고 일단 짐작은 뭐예요? 할 수가 있지만은 그런 짐작과 돌로 쳐 죽인다는 이거는 너무나도 거리가 멀어 멀어요. 너무나 거리가 멀어서 이거를 맞출 수가 없어요. 자, 그래서 저도 고민을 했습니다. 자, 돌로 친다. 그 저는 이렇게 생각해 봤어요. 왜 하필이면 목매달아 죽이라 그러지도 않고 칼로 찔러 죽이라고 그러지도 않고 몽둥이로 때려 죽이라고 그러지도 않고 왜 하필이면 뭐예요? 돌을 던져서 돌로 때려 죽이라고 그랬을까? 그 참 이상하잖아요. 그렇죠? 죽이는 방법이 여러 가지인데 구덩이를 파서 뭐요? 그냥 산채로 묻어서 죽이라. 이런 죽이는 방법은 뭐 여러 가지인데 굶겨 죽이든지 십자가에 달려서 죽이든지 했는데 왜 이런 여자를 돌로 때려 죽이라고 그래, 돌. 거기에는 반드시 어떤 상징적인, 뭐요? 의미가 있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했어. 저는 이 성경 공부 시작할 때 참 의문이 많았어요. 그러면, 이 성경에서 말하는 돌이라는 것은 무엇을 상징하고 있느냐? 여러분, 성경에서, 그래서 제가 성경에 있는 돌이라는 단어를 다 찾아보니까 성경에서 발견할 수 있는 돌이라는 단어는 다 무엇을 상징하고 있게? 예수님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네. 첫째, 여러분. 다니엘서라는 구약 성경에 다니엘서 한번 볼까요? 자, 다니엘서 여기 얘기가 길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제가 그냥 요약해서 하죠. 다니엘서는 이 세상 역사를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바벨론 제국, 그 다음에 페르시아 제국, 그 다음에 그리스 제국, 이렇게 그걸 다니엘서 공부하면 벌써 그런 제국이 생기기 전부터 하나님은 그거를 예언해 줍니다. 놀랍죠. 네. 그래서 결국은 로마 시대가 되고 그 로마 시대에 뭐가 와요? 하늘에서 돌이 날라. 돌이 날라와서 그 당시 있던 그 모든 신상들을 그 세계 제국들을 상징하는 신상들을 이 돌이 날라와서 어떻게 해요? 박살을 해버려. 그 돌이 누구를 상징하게? 예수님을 상징하게. 예수님이 오심을 상징. 그 돌, 뭐, 분명히 그렇습니다. 그러면, 자, 이제 신약 성경으로 돌아와서, 베드로 전서. 자, 이거 보세요.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람에게는 버림바가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 뭐이신? 산 돌이신 예수. 자, 돌은 예수 맞아요, 안 맞아요? 그래서 성경에서 돌이라고 할 때는 예수란 뜻이요. 예수를 상징하고. 자, 예수께 나와. 너희도 산 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들이 거룩한 제사장이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 기록하였을 때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롭고 요긴한 무슨 돌? 모퉁이 돌. 자, 금방 베드로가 예수님을 묘사하는 그 중에 첫째는 무슨 돌? 산돌. 산돌이라는 말은 생명을 주시는 돌이라는 말입니다. 그 다음에 무슨 돌? 모퉁이 돌. 이 모퉁이 돌이라는 돌은 무슨 돌이냐면, 여러분, 그 큰 건물에 가보면 초석이라는 돌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초석은 주로 어디 있어요? 모퉁이에 있어. 거기에 몇 년, 몇 월, 며칠에 완공. 이런 게 있습니다. 시공, 몇 년, 완공. 그래서 그 돌 하나로부터 그 건물이 뭐예요? 시작됐다. 이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무슨 돌이라 그래요? 모퉁이 돌이라 그랬다. 그 다음에 또 보면, 자, 예수님이 무슨 돌과 부딪히는 돌과 거치는 반석이 되었다 하니라. 예수님이 탁 오니까, 돌림이 세상에 오니까, 유대인들에게는 부딪혀 안 부딪혀요? 조건적으로 생각하는 유대인들하고는 안 맞아. 부딪혀. 부딪히고 거치는. 그래서, 자, 이것만 봐도, 돌은 누구를 상징한다? 예수님을 상징한다. 자, 이 정도를 하고, 그래서 뭐, 다른 증거도 이 성경에 많지만은, 시간이 없으니까, 모세는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습니까? 자, 그러면 무조건적 사랑이신 예수님이 하나님이 죄인을 향하여 돌로 쳐 죽이라 그랬다. 그러면 여러분, 그거는 다시 말하면 이제 무슨 뜻입니까? 너희들이 어떤 여자가 간음한 여자를 봤거든. 어떻게 하라고요? 그 여자에게 어떻게 하라고? 그 여자에게 돌을 던져서 죽게 하라. 그 말입니다. 그 말은 그 돌을 예수로 바꾸면 어떻게 돼요? 그런 나쁜 여자, 죄가 많은 그런 여자를 만나거든. 어떻게 해라? 예수를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을 소개하라. 이 말입니다. 소개하면 그 죄가 많은 여자가 어떻게 되게? 아, 하나님은 내가 이런 악질 여자라도 나를 뭐예요? 사랑하시는 하나님이구나. 를 깨닫게 하라 이 말이에요. 그거를 깨닫지 못하면 이 여자는 어떻게 하고 죽을 거예요? 자, 바리새인들이 돌로 막 쳐 죽인다. 돌을 막 던진다. 그럼 여자가 죽어요. 죽으면서 여자는 뭐라고 생각하고 죽어요? 그래, 모세율법대로 나 같은 여는 뭐예요? 하나님이 때려 죽이는구나. 나는 이제 지옥이구나. 그렇게 생각하면서 죽을 거라고. 그거는 누가 하는 거짓말이에요. 예, 조건적 사단이 그 여자에게 하는 거짓말. 그래서 그 여자는 사단에게 속았어. 하나님이 자기를 미워하고 자기를 죽여서 자기를 완전히 멸망시키는 분이라고 생각하면서 죽으면 하나님은 그 여자를 어떻게, 그 여자를 어떻게 하게 되는 거예요? 잃어버리게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러지 말고 그런 죄가 많은 여자를 만나거든 어떻게 하라고? 네가 이렇게 죄가 많아도 하나님은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너가 당신 같은 여자도 뭐예요? 사랑하신다고 가르치라 이 말입니다. 그 말이에요. 응. 그렇게 해야만 그 여자가 변화될 수 있다. 아, 나 같은 이런 악한 여자도 못된 여자도 사랑하신다고. 나는 하나님이 이때까지 그런 하나님인 줄을 뭐요? 몰랐다. 그런 하나님이라면 너무너무 난 좋다. 그렇다면 지금부터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뭐요? 한번 착하게 살아보겠다. 해서 그 사랑으로 하여금, 그 무조건적 사랑으로 하여금, 그 돌, 그 예수님이 그 여자에게 베푸시는 무조건적인 사랑을 받아보면 그 여자는 이 세상 장녀로서는 죽는다, 이 말이에요. 나는 이제 하나님이 그런 분이라면 나는 다시 살아보겠다. 뉴 스타트를 해보겠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새롭게 출발해보겠다. 과거에 나는 이제 뭐요? 죽었다. 나는 이제 정말, 뉴 스타트를 하면서, 이제 뉴 스타트, 봉사자가 되었다든가. 이런, 나는, 과거에, 작년에 나는 이제는 죽었다. 그리고 나는 뭐요? 새 사람이 되겠다. 이렇게 될 수 있도록 그런 죄인들을 붙잡으면 그것을 가르쳐서 사람을 뭐요? 변화시키라 이 말입니다. 그것이 바로 돌로 쳐 뭐요? 죽이라. 죽는 건 누가 죽어요?
장녀로서의 그 인간은 죽고 그 인간은 다시 어떻게 해요? 생명을 받아서 태어나서 어떤 여자가 돼? 하나님의 하나님을 사랑하는 여자로서 다시 태어나게 해라. 이런 뜻이다 이 말입니다. 과연 그런 뜻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정말 그렇게 설명하시고 계신지, 그렇죠? 자, 저희가 자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로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저희가 이렇게 예수께 말하면 고소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합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돌로 쳐죽이라는 것이 돌로 쳐죽이라는 말이 아니다. 그러면 이 바리새인들 뭐라 그럴게요? 이 예수는 모세 율법을 뭐예요? 무시한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모세 율법을 무시한다. 그럼 큰일 나거든. 그러니까 예수님은 여기서 이 말이 이 여자에게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 즉 예수를 가르쳐서 다시 새 출발, 인생을 새 출발하게 하라는 뜻이라는 것을 조심스럽게 가르쳐야 됩니다. 그렇죠? 자, 하여 예수를 시험합니다. 그러니까 예수께서 그 바리새인들에게 대답을 말로 대답을 하지 않습니다. 하지 않고 그대로 땅에 주저앉습니다. 자, 이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은 지금 서서 돌을 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자가 있고 예수님은 여기 있어. 그래서 예수님은 바리새인과 오인자 할래요? 좀, 이건 좀 안 되겠다. 그렇죠. 그 가늠한 여자 사이에서 주저앉았습니다. 이 세상 온 우주의 왕이신 분이 인간 앞에서 어떻게 해요? 몸을 낮추었습니다. 그리고는 땅에다가 뭐를 쓰십니다. 자, 이 땅에 쓰시는, 뭐를 쓰시는 목적은 뭘까요? 돌로 쳐 죽이라는 것이 돌로 때려 죽이라는 말이 뭐예요? 아니라는 뜻을 써야죠. 그것을, 그런 것, 그것을 이 바리새인들이 때려 죽이란 말이 아니네라고, 그렇죠? 그런 생각을 할 수 있도록 뭐를 써야 돼요? 그렇게 쓰려면 뭐를 썼을까요? 참, 여러분. 이게 이제 참 흥미진진한 겁니다. 땅에 쓰고 있는데, 이 바리새인들은 자꾸 따지고 있어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일어나서 가라사대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그래놓고 또 앉아서 또 써요. 자.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것이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그리고 다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십니다. 여기서 죄 없는 자란 말이 무슨 말일까? 이 세상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은 죄인이에요. 그러므로
죄 없는 자가 있을 수 없어요. 그러면 이 세상에서 죄 없는 자가 있을 수 있다면 어떤 사람이에요? 모든 사람은 죄인이야. 그렇지. 예수님, 하나님은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나의 모든 죄를 뭐요? 사하시고 나를 구원하셨다고 믿는 사람. 그 구원을 뭐요? 받은 사람. 지금 내가 죄인일지라도 하나님은 나보고 뭐라 그래요? 의인이다. 죄 없는 자다. 그거 믿는 사람은 한번 돌로 쳐보라. 그러니까 죄 없는 자라는 말은 예수님을 만나본 사람이 있는 사람이라는 말이다. 만나본 적이 있는 사람. 다시 말하면 하나님으로부터 죄사함을 받아본 적이 있는 사람. 하나님으로부터 죄사함을 받아본 적이 있는 사람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은 무조건적 사랑이라는 것을 아는 사람. 하나님은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창세 전부터 어떻게 해요? 그 어린 양 예수를 피 흘리게 하시고 우리 모두를 구원하셨다를 정말 믿는 사람. 즉 예수가 나의 죄를 사해 주셨다. 그것은 뭐예요? 산 돌이신 모퉁이 돌이신 예수가 나를 구원하여 주셨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죄 없는 자라고 나는 의인이라고 말할 수 뭐예요? 있는 사람 돌로 쳐봐. 그러니까 그 말을 할 수 있는 사람은 결국 예수라는 산 돌에 맞아본 일이 뭐예요? 있는 사람이라는 뜻이죠. 그래요, 안 그래요? 그래서 정말 무조건적 사랑이신 예수님, 돌이신 예수님을 만나서 내 죄가 완전히 사해졌구나, 를 아는 사람이라는 말은 진짜 돌에 맞아본 사람이란 뜻이야. 그 돌에 맞아본 사람이라면, 예수를 만나서 구원을 받아본 사람이라면, 돌로 치라는 말이 무슨 말인 줄을, 뭐요? 알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렇죠? 멋진 말 아니에요? 그런데 그 바리새인들 유대인들 중에는 예수를 만나본 일이 뭐요? 없다고. 그리고 다 자기들도 죄가 있는 것을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그러니까 돌로 칠 수가 그러면서 예수님이 앉아서 뭐를 쓸게? 나는 여러분 성경에서 간음한 사람 대표적 인물이 누구요? 다윗입니다. 다윗하고 삼손. 삼손은 장녀하고 자는 것도 간음. 나는 다윗을 뭐예요? 용서했다. 다윗은 간음하고 용서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용서받았어요. 누굴 만나서 용서받았어요? 예수님을 만나서 용서받았어요. 다윗이 간음하고 예수님을 만나서 용서받은 사람이야.
그러면 다윗이야말로 뭐에 맞아 본 사람이에요? 돌에 맞아 본 사람. 그래서 다윗이 자기가 간음죄를 범하고 용서를 받아보고 난 뒤에 이 모세 율법을 읽었다면 다윗이 무엇을 깨달았겠습니까? 아, 돌로 쳐 죽이라는 말이 돌로 때려 잡으라는 말이 아니고 예수님을 알게 해서, 그렇죠? 용서받은 것을 알게 하고 구원받은 것을 알게 하고 다시 태어나게 해서 새 출발을 하게 하라는 율법이 바로 모세의 율법이구나를 다윗은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다윗은 깨달은 거예요. 자, 그랬더니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받아 어른으로 시작하여. 자, 양심의 가책을 받아라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다 그 당시 지도자급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지도자급들도 잘 살아. 잘 사면 누가 있어? 아녀가 있어. 이 지도자들이 다 아녀들을 뭐요? 건드린 가능한 자들. 근데 하나님이 그 사람들 돌 쳐주겠어, 안 쳐주겠어? 그러면서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로 쳐 죽이라고 하니까 양심에 뭐예요? 가죠. 그래서 할 말이 없어. 돌을 놓고 한 사람씩 한 사람씩 떠나버린 거예요. 그 떠나면 안 되죠. 그 바리새인들이 사실은 어떻게 해야 돼요? 나는 다윗을 용서했다고 썼을 때 예수님. 그 중에 진짜 정직한 바리새인이 있었다면 뭐라 그래야 돼요? 저도 하녀를 건드렸나이다. 그런데 예수님이 다윗을 용서하신 것처럼 저도 용서하여 주셨군요. 그래서 제가 돌에 맞아 죽지를 않았군요. 감사합니다. 이렇게 돼야지. 그런데 자기의 죄를 공개하기는 싫고 이거 어정쩡하게 이건지 저건지도 뭐예요? 오늘 그냥 그 자리를 피해버리는 거예요. 누가 대박났어요? 여자가 대박난 거예요. 여자가 예수님 쓰는 걸 다 보니까 다윗이 자기보다 훨씬 더 악해요. 다윗은 막 그 여자의 남편까지도 뭐요? 죽였거든. 그런데도 예수님이 그 다윗을 뭐요? 용서하셨어. 아, 그래서, 그리고 그 여자는 장녀니까. 그 당시 유대인들의 생각으로는 창녀 같은 것들은 절대로 하나님이 사랑하지 뭐요? 않는다라고 생각하고. 그거는 지옥행으로 뭐요? 아예 보장이 돼 있어. 그런데 예수님이 다윗, 나는 다윗을 용서했다.
라고 할 때, 그 여자는 다윗이 용서받은 거 알아요, 몰라요? 자기보다 더 악한 죄를 범한 다윗을 용서하신 분이라면, 자기 같은 여자는 틀림없이 뭐예요? 용서하시겠구나. 이 여자만 도망갈 수가 뭐예요? 없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다 도망갔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여자를 보고 뭐라 그러게요? 그래서 그 가운데 다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서는 뭐예요? 여자만 남았더라. 그래서 이 여자만 남았더라. 이것이 남은 자라는 거예요. 조건적으로 믿던 자들은 다 예수를 떠나. 무조건적 사랑을 받아들이는 사람만 남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여자만 남았더라. 예수님이 묻습니다. 예수께서 일어나사 이 여자 외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소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여자가 뭐요? 주여. 없습니다. 예수께서 뭐라 그래요? 가라사대, 나도 너를 뭐요? 정죄하지 아니한다. 정죄하지 아니한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용서했다. 나는 벌써 너를 용서했다. 여기서 여러분, 뭐를 배웁니까? 이 여자가 예수님한테 회개했어요. 용서해달라, 살려달라고 빌었어. 예수님은 벌써 이 여자를 옛날부터 뭐요? 용서하고 계신 거예요. 그런데 이 여자는 오늘 마침내 이 예수가 자기에게 필요한 하나님인 것을 알았어. 왜? 이런 장녀에게 필요한 하나님은 조건적인 하나님이면 안 됩니다. 그렇죠? 이런 장녀가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하나님은 절대로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이라야만 이 장녀가 희망이 있지요. 그렇죠? 네. 그래서 예수님, 나도 너를 정죄할 거 없다. 왜? 내 마음속에서 너를 다 용서했으니까. 그래서 여러분, 근데 이제 여기 또 깨름칙한 말이 한 마디 있습니다.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이 사람들이 이제 이거 가지고 또 깨름칙아. 그러면 다시 죄를 범하면 그 다음에는 혼내주는 그럴까요? 왜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고 그랬을까? 이 여자가 또 그렇게 되면 옛날처럼 그렇게 합니다. 잘못하면 뭐요? 죽어 안 죽어? 또 맞아 죽어. 그런 일이 없도록 하자. 예수님은 괜찮아. 예수님은 또 용서할 수 뭐요? 그래서 다시는 이제 이번에는 내가 용서하지만은 2년 다시 또 이런 짓한테 그때는 뭐예요? 공부 없어. 이런 말을 예수님이 하시고 계신 것이 아니라는 것을. 자, 그래서 이 여자는 진짜 돌이신 예수를 만나서
예수라는 돌에 이날 어떻게 된 거요? 맞았어, 안 맞았어? 돌 맞았어. 근데 바리새인과 그 서기관들도 그날 돌 맞았으면 얼마나 좋을까? 예? 예수가 그 돌이 눈앞에 있는데도 피해서 도망가.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들도 돌로 쳐 죽일 수가 없었어. 이 여자만 그날 산돌이신 예수를 만나서 그 돌에 맞고 옛날 죄악에 살던 그 청년은 죽고 새로운 뭐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딸로서 다시 태어나게 된 것입니다. 아시겠죠? 네. 그래서 돌로 쳐 죽이라는 말 해결됐습니까, 이제? 그렇죠. 그래서 모세율법이 돌로 쳐 죽이라는 말은 조건적으로 보면 무시무시한 말이지만 무조건적인 사랑으로 보면 어떤 말이에요? 죄가 많은 곳에 은혜를 더해서 살리고 새로운 인생을, 삶을 살게 하는 그 예수님,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나타내는 그 율법이 바로 돌로 쳐 죽이라는 율법의 본질적인 뜻입니다. 그것을 꼭 기억하시고, 심지어 돌로 쳐 죽이라는 그런 율법도 알고 보니까 뭐예요? 무조건적 사랑이다. 정말 여러분 마음속에 이 무조건적 사랑, 생명이 박히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사랑이 여러분의 유전자를 다 회복시켜 드리기를 바라면서 말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